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한번 검은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월드콘이나 콘 종류 아이스크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밑부분이 제일 맛있어서 밑부분 때문에 먹는다.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이스크림 과자가 그 밑에 녹아가지고 구멍 뚫려서 뚝뚝뚝뚝 떨어지지 말라고 초코로 그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막 어떤 아이스크림 있고 어떤 아이스크림 없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콘 아이스크림이 초코 꼭다리가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역발상으로 아이스크림 꼭다리 그것만 모아가지고 과자를 이번에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. 요 친구입니다. 머디 바이트 콘 아이스크림에 꼭 다리를 똥 넣어서 여기 안에 모아놨어요. 어쨌든 요 아이스크림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아이스크림 꼭다리 과자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두 개예요. 밀크 초콜릿, 다크 초콜릿. 다크 초콜릿부터 먹어볼게요. 호호호호호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그 맛입니다. 근데 얘가 뭔가 조금 더 초코가 고급지다. 야 이거 과자 맛으로는 1티어인데? 아... 한 개 먹을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는 기분이 드네요. 이번엔 밀크로 한번 먹어볼게요. 확실히 밀크가 더 맛있다. 와, 거꾸로 수박바 먹어보면 난 초록색 부분이 더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. 어릴 때 요만큼 붙어있으니까 그만큼 먹을 땐 맛있었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빨간 부분이 더 맛있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얘는 이 과자 자체가 그냥 맛있는 거였어. 이거 희소성이 있어서 맛있는 게 아니고 약간 바삭바삭한 밀가루 와플이랑 이 초코 조합이 기가 막히는 거였습니다. 웬만한 초코 과자 중에 1티어. 요거를 일본에서 길다란 버전으로 만든 게 또 있더라고. 요렇게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확실히 엄청 크죠? 안에 보시면은 초코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잖아요. 약간 머랭쿠키의 초코 버전? 입에서 확 없어지는데? 약간 예전에 가나 에어쉘 그런 거 있잖아요. 초코가 입에서 확 없어져. 그냥 딱딱한 초코 느낌이었거든요. 이에 달라붙을 것 같은? 근데 진짜 머랭쿠키 초코가 들어서 얘가 더 맛있어요. 딸기 맛! 초코가 어떻게 이렇게 확 녹지? 화이트까지? 좋다. 어쨌든 간에 이제 여름도 지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을 일도 없는데 아이스크림 꼬다리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꼭 한번 사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.